나는 몇 개월 후면은 23살이 돼. 23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. 99살이 되는 미래의 나에게 전원을 보내려고 해. 99살이면은 와, 지금 내 나이에서 되게 엄청나게 많이 살아야겠구나. 나는 지금 동화 작가를 꿈꾸고 있어. 나는 동화 작가를 꿈꾸고 있지만 요새 글을 하나도 못 쓰겠다는. 요새 나는 한창 많이 방황을 했었어. 뭔가 내가 쓰는 글이 남에게 전혀 즐겁지 못하는 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. 99살의 너는 이미 그런 과정쯤은 다 겪어서 뭔가 나보다는 좀 더 예전에는 내가 글을 쓴다면은 그거는 순전히 내 자신을 위한 글이었는데 독자를 위해서 뭔가 쓰는 글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이라는 것. 조금도 배려가 없다는 것. 너무 어려운 말로만 써있고 분명히 쉽게 쓸 수 있는 건데 글 쓰는 건 참 어렵다. 너도 99살까지 있을까? 참아 한디 어려운 말을 너희들 덕분에 했다. 고마워. 아, 이거 진짜 부끄러운데?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었다.